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이 24일 울산시 HD 현대중공업에서 최신의 신형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2 8번함 춘천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춘천함은 길이 122m, 폭 14m, 높이 35m의 2,800톤급 전투함으로 5인치 함대포와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대지 유도탄 등을 갖추고 해상 작전 헬기 한 대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 터빈과 추진 전동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로 수중 방사 소음을 줄였고 예인형 선배열 음탐기와 장거리 대잠어뢰를 탑재해 대잠 작전 능력을 크게 보강한 점이 특징입니다. 3년 동안 건조와 시운전 평가 등을 모두 마치고 인도된 춘천함은 전력화 훈련을 거친 뒤 실전 배치됩니다.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24일 신속시범사업 업무발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사청은 내년도 추진 사업에 대한 공모와 선정계획, 신속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발전 방향 등을 중점 발표하고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절차 효율화와 전담 사업팀의 역할과 책임 정립 등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해군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군악초급반 13기와 군악병 295기,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군악교관이 24일 가을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악부사관과 군악병들은 행사에서 고 웨스트와 바다로 가자, 헤이 주드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